2024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1강 3번 빈칸 추론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이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제일 아래쪽에 뚫려 있는데 이 제일 아래쪽 있는 이 부분이 이제 메인 아이디어다. 이게 주제문이고 그리고 이 단락의 단락 전개를 미리 얘기를 하면 이 앞쪽 전체가 다 이제 배경이야. 어떻게 보면 배경이라고 보면 되는데 배경을 어떻게 제시했느냐? 바로 실험을 보여줘. 자, 이런 실험이나 연구가 나오면 그 실험의 연구 과정을 쭉 따라가면 된다. 그래서 그 실험의 결과가 뭐가 된다? 바로 주제문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이 이 끝까지 가는 거야. 배경 전체를. 그러면서 이 단락 변형 문체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For example, in a subsequent task, in another experiment. 바로 이 세 부분을 이용한 우리 순서 문제 기본적으로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빈칸 문제는 원래 어휘 문제로 잘 나오거든. 그래서 이 단락은 어휘 문제 내기도 괜찮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실험 또는 연구가 지금 이어지는데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1년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투하도록 이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도록 이끌어졌습니다. 뭐를 믿어? 그들이 would have either rich, 그러니까 either A or B니까 풍요로운 사회적 삶을 가지거나 또는 빈약한 사회적 삶을 미래에 가질 것이라고 믿도록 이끌어졌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풍부한 사회적 그 삶이라는 게 뭐겠니? 뭐 사람들과의 어떤 활발한 상호작용을 하는 사람, 그리고 빈약한 사회적용이라고 하면 완전 뭐 외톨이로 사는 삶, 뭐 이런 거를 뜻하지 않겠니? 그래서 이러한 둘 중에 하나의 삶을 미래에 살 것이라고 믿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야. 1년의 실험에서.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거에 대한 이제 구체적인 예로 들어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믿게 만들어졌는지. 그래서 참가자들은 were given feedback,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From a supposed, 소위 인성 테스트로부터의 피드백을 받았대. 근데 그 인성 테스트는 indicating,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를? 여기 또 이제 either A or B가 있지? either A or B. 그래서 여기 대절하고, 그러니까 대절, A 대절 하든지 아니면 B 대절 하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해석은 이거야. 그들이 많은 긍정적인 그리고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를 그들 삶에서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또는 그들이 would likely end up 혼자서 아마 끝나게 될 것 같다. 그 미래라는 것을 가리키는 인성 테스트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인성 테스트가 뭘 가르쳐주냐 하면 당신은 나중에 많은 사회적인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가질 것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성 테스트 또는 야 당신 외톨이로 미래에 끝날 것 같다 이런 것을 보여주는 인성 테스트로부터 피드백을 받았다는 거지. 자, 그런 다음 in a subsequent test 그 뒤에 이어진 어떤 과업에서 그 참가자들 어떤 참가자들이냐 어떤 속함에 있어서 얘기는 belonging 다른 말로 어떤 친밀함이다. 친밀함에 있어서 좀 낮게 느끼도록 만들어진 참가자들이 자 친밀함에 있어서 낮게 느낀다는 것은 무슨 얘기야? 사회적인 생활을 거의 하지 않도록 느껴진 그러니까 좀 외톨이로 그렇게 느껴지게 된 그 참가자들이 자 뭐 한다? were faster 더 빠릅니다. 뭐 하는데? 미소 짓는 얼굴을 확인하는데 자 어디에서? 슬프고 환한 얼굴의 어떤 집합 가운데에서 미소 짓는 얼굴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더 빠르다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미소 짓는 얼굴을 빨리 찾는다? 좀 외톨이라고 느끼는 사람. 그게 바로 이거잖아. Feel low in belonging. 친숙함에서 좀 낮다고 느끼는 사람.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야? 아까 위에서 언급하면 미래에 혼자 있게 될 것으로 그렇게 나타나는, 그 가르쳐주는 그런 피드백을 받은 참가자들이겠지? 이 참가자들은 어떤 뭐 환한 얼굴, 막 슬픈 얼굴, 막 미소 짓는 얼굴 이런 게 막 섞여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미소 짓는 얼굴을 그 확인하는데 빨랐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참가자 나오겠어? 그 다음에는 바로
were made to feel socially connected. 사회적으로 좀 연결되어져 있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진 참가자들은 그러니까 풍부한 사교 생활을 가질 것으로 느끼는 그런 참가자들은 did not differ,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속도에 있어서. 자, 관계사절이다. 어떤 속도? 그들이 미소 짓고 화나고 그리고 슬픈 얼굴을 찾는 그러한 속도에 있어서 차이가 나지 않았대. 그러니까 외톨이일 거다라고 했던 참가자들은 미소 짓는 얼굴을 빨리 찾는데 아 당신 나중에 풍부한 사교 생활을 가질 거예요 라는 얘기를 들은 참가자들은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화난 슬픈 미소 짓는 얼굴 사이에서 뭐 구별하는데 뭐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실험이 들어가는 거지. 또 다른 실험에서 참가자들의 눈의 움직임이 추적되었습니다. 아 이번에는 눈의 움직임을 추적한 거다. 그래서 첫 번째로 또 low belonging participant 그러니까 낮은 친밀감을 느끼는 그런 참가자들은 뭐 할 것 같다? were more likely to look at 미소를 더 잘 볼 것 같다라는 거야. 뭐가 비교되어졌을 때? 화나고 슬프고 그리고 중립적인 얼굴과 비교되어질 때 미소 짓는 얼굴을 더 잘 볼 것 같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들은 뭐 한다? 느렸습니다. 뭐 하는데 더 느리느냐? 그들의 시각적인 관심을 분리시키는데 어디로부터? 미소 짓는 얼굴로부터 그들의 시각적 관심을 분리시키는데 더 느렸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지? 이렇게 낮은 친밀감을 느끼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생활을 풍부한 사회적인 생활을 가지지 못한 그런 참가자들이 미소 짓는 얼굴로부터 눈을 잘 못 뗀다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이제 결과를 딱 정리를 해야지. 이 실험이 다 나왔잖아. 그래서 이러한 결과 실험을 통해서 나타난 이러한 결과들은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겠니? 사회적 어떤 배제 사회적 배제의 위협이 사회적 배제의 위협이라고 하면 혼자 외톨이로 남게 될 그러한 위협이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뭐하도록 이끌었니? 미소 짓는 얼굴을 보도록 그렇게 이끌었잖아. 그게 될 수 있는 게 뭐다? 그게 바로 3번인 거야. 자,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의 관심을 향하도록 뭐를 향해? 어떤 수용의 신호를 보내는 그런 원천을 향해 관심을 향하도록 이끌었다. 그러면 여기서 수용의 신호를 보내는 원천이 뭐니? 그게 바로 이제 미소 짓는 얼굴이었잖아. 그러니까 좀 더 미소 짓는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런 단락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뭐 이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실험을 통해서 알고 싶었던 게 뭐야?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사교생활을 많이 하는 사람과 사교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뭔가를 알아내려고 한 건데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사회생활을, 사교생활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더 미소 짓는 얼굴을 더 빠르게 찾아내고 그리고 미소 짓는 얼굴을 더 이제 보게 될 것 같다라는 것 그리고 그 미소 짓는 얼굴로부터 더 느리게 눈길을 뗄 거라는 것 그치? 그게 바로 실험의 결과 아니니? 그래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배제의 위협 그러니까 혼자 외톨이가 될 위협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수용의 신호를 나타내는 원천, 다른 말로 미소를 향해서 그들의 관심을 향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변형 문제, 우리 순서 문제, 기본적으로 for example, in a subsequent task, 그 다음 in another experiment, 요 부분을 이용한 우리 순서 문제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원래 빈칸 문제가 어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온다. 그래서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어휘 문제 나오기 굉장히 좋아. 그래서 어휘 문제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 feel low 이렇게. 그리고 낮은 어떤 친밀감을 가지는 참가자들이 더 미소를 보게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disengage. 틀리게 낼 것 같으면 dis를 빼버리고 한다고. 그 다음 마지막 문장에 이런 배제가 그 뭐 향하게 하다. 뭐 이런 부분. 아니 이 앞부분 있잖아. 오히려 더 느리다. 그들의 시각적 관심을 떼어내는데 더 느리다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막 어휘 문제 나오기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런 부분 대비 잘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어휘는 선생님이 늘 강조하는데 그냥 이 지문 안에서 아 여기는 뭐 slowly 쓰였어.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로우가 쓰여서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 전체적인 큰 맥락만 파악하고 있으면 뭐 어떤 식으로 어휘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잘 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3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